그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이제 인정하실 겁니다. 빡센 음악인가를 결정하는 건 기타 톤이 아니에요. 나 이거 처음 썰 퍼트리는 사람 찾아서. 네, 안녕하세요. 애주아 애주아 조입니다. 자, 오늘은 일렉기타에 있어서 오해와 편견이 많이 있잖아요. 되게 기본적인 거에서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기타 보고 이거 왜 소리가 안 나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쫙쫙쫙 기타에서 나오는 거. 그치.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아무래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혼자 막 찾아보고 막 인터넷 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보가 너무 많아 요새는. 그래서 막 잘못된 정보 또는 그냥 한 정보만 보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저희도 다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일렉기타는 시끄럽다. 아, 일렉기타 하면 이미지가 약간 붕쫙 메탈리카 나와서 내 키보드 락메탈. 사실 일렉기타가 볼륨 조절이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저 딩기딩님이랑 같이 찍었던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영상에서도 사실 제가 락메탈이나 이런 거밖에 안 치긴 했는데 그건 좀 영상을 재밌게 만들려고 아예 좀 갭이 있는 걸 하게 돼서 그런 거고. 그죠? 사실은 뭐 재즈라던가 펑크라던가 발라드라던가 잔잔한 것들도 정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용한 장르도 많고 그리고 소리가 무조건 볼륨이 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통기타는 강제로 나오잖아요 볼륨이. 하지만 일렉기타는 스피커의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 앰프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 하다못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조용해서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안전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일렉기타는 위험하지 않다. 락메탈이라고 해도 볼륨 줄이고 하면 안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그냥 줄이면 돼. 자, 또 뭐가 있죠? 보통 일렉기타를 치기 전에 통기타를 먼저 쳐야 되나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그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다 쳐보잖아요? 엄청 많아요. 통기타를 먼저 쳐야 한다던데. 나 이거 처음 썰 퍼트리는 사람 찾아서. And I will kill you. 이것도 딩기딩님이랑 찍었던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쪼맹님이 아반떼랑 그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힘든 거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오늘은 다른 비유할 거 없을까? 많이 넘어져봐야 아픈 거에 익숙해진다. 무릎이 다 까져야 되나요? 안 넘어지면 되잖아. 야, 너 어차피 너 많이 넘어질 거니까 미리 넘어져. 이거잖아. 확실히 손가락 힘을 기르기에 수월한 부분은 있고 일렉기타를 배워도 처음엔 어차피 코드 배우잖아요. 네, 네. 손가락 힘 기르려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사실 내가 통기타를 칠 생각이 없는데 괜히 그거에 돈을 쓰고 뭐 다시 팔고 뭐 하는 거보다는 그냥 일렉기타로 시작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고 싶다면.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따지면 도움은 된다. 근데 굳이?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 친다의 기준이 속도인가? 아, 그건 마치 운전을 잘하는 기준이 과속인가? 아니, 시내에서 200km로 달리면 운전 잘하는 거 아니잖아. 교통법규 잘 지키고 안전하게 하고 운전을 잘한다는 거에도 의미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치, 뭐 그러니까 맞는 상황이 있다는 거겠죠.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듣기 좋은 게 잘 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냥 듣기 좋으면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주가 듣기 좋을 때도 있잖아요. 멋있고 또 화려하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칠 수 있으면 잘 치는 거 물론 맞는 말이에요. 네. 절대 틀린 말 아닌데 그것만이 잘하는 거의 요소가 아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속주 잘하면 잘 친다. 정상. 속주 못하면 못 친다. 비정상. 이거일 거죠. 그러니까 속주를 잘하면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못한다고? 쟤 기타 못 치네. 속주가 안 되네. BPM 200이 안 돼? 근데 비비킹이야. 그럼 비비킹 기타 못 쳐? 그쵸. 비비킹 님도 제이슨 리차드슨 같은 화려한 속주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도 엄청난 전설이라고 평가받잖아요. 그죠. 자기만의 매력이 있고 자기만의 뭔가 필살기, 자기 캐릭터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해. 속주가 자기 캐릭터가 될 수 있다. 그쵸. 아무 이유 없이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거. 내가 속주를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저도 많이 옛날에는 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손이 작으면 기타를 못 친다. 왜냐면 실제로 쪼맹이 손이 작기 때문에. 네, 제가 손이 오늘도 보여드릴까요? 자. 야, 이렇게 근데 비교를 하면 확실히 더 작아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타를 손이 작아서 못 친다고 하면 엄청나게 어린 애들도 그죠. 기타를 저보다 잘 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할까? 그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이제 인정하실 겁니다. 아, 한번 보죠. 속주가 아닌 부분도 그죠. 엄청 맛깔나게 실력도 실력인데 손을 보세요 여러분. 손 사이즈 저 사람보다 작은 사람만 얘기해. 작은 사람.
정도. 할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 아이들은 재능과 소질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재능빨이라고만 얘기를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걸 탓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아니, 근데 그런 마인드로 하면 어차피 오래 하지도 못해요. 맞아, 맞아, 맞아. 네. 못 버텨, 그 힘든 거를. 저희가 재능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냥 다른 거예요. 작은 게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작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기준을 다른 데 잡으니까 안 그렇지. 되는 겁니다. 애초에 손 대빵 많은 사람들도 기타 못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런 논리면은 기타 제일 잘 치는 사람은 손 제일 큰 사람. 그치. 손 사이즈 재봐야 돼. 너무나 많은 기타를 잘 치기 그렇지, 위한 그렇지. 능력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손 하나로 판단하기에는 그냥 변명이다. 비겁한 변명이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손 크기를 핑계로 회피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악보가 없으면 연주를 못하나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일례로 연주 영상 댓글들을 보면은 악보 없으신가요? 뭐 그 막 TAB 막 이메일 주소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거 TAB 물음표 탑? 그냥 딱 그 말만 해. 근데 그게 이미 악보가 없는 그냥 그 사람이 만든 거인데도 그런 거 물어보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뭔가 이 사람은 악보가 있기 때문에 연주를 할 수 있었겠지? 하는 약간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피아노 연주자 특히 네. 뭐 클래식 연주하시는 분들이 보통 TV,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악보를 무조건 펼쳐놓고 하는 장면이 많잖아요. 그죠? 보면대가 있고 이런 현대악기들은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본 상태에서 이것도 보니까 저것도 악기니까 저것도 악보가 있어야겠지? 라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일단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에 커버해서 올리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귀로 듣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악보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짜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죠? 클래식 악기랑 차이 가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보컬 분들만 앞에 나오고 악기 분들은 뒤에 이제 안 보이게 있는 뭐 그런 경우에는 악보를 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뮤지컬이라던가 라이브 세션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뭐 밴드라던가 그런 거는 기타 치면서 퍼포먼스 엄청 막 크게 하잖아요. 막, 그죠? 막 근데 놀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보면서 할 수 없잖아요. 악보 보면서 악보 보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생긴 것 같아요. 퍼포먼스나 이런 면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악보 달라고 많이 해봤는데 달라고 하면 연습 안 해요. 맞아. 보내주거든? 악보랑 MR입니다. 받았다. 보고 잘 봤다. 안 해. 안 해. 아, 잘 봤다. 안 해. 무슨 책이야. 근데 자기가 직접 노력해서 카피한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 그리고 기억에서도 잘 안 잊어져요. 맞아, 자기가 맞아. 직접 카피를 하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쉽게 얻은 돈은 잘 사라지잖아요. 아니요, 힘들게 얻은 것도 잘 사라지잖아요. 그건 맞는데. 자, 그리고 프로 연주자가 되려면 대학교를 가서 실용음악과를 나와야 된다. 약간 요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일반인분들이 들으면 좀 혹할 만한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자, 이거는 황리님이 나왔던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네. 일단 뭐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음악은 학력보다 실력이 훨씬 중요하죠. 그죠. 잘하면 장땡이야. 왜냐면 어디 나왔다고 해도 만약에 왔는데 일 못하면은 그냥 어차피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그 학력 중시의 관행 그런 안 좋은 관행들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긴 것 같고 또 그거랑 플러스 대학교에 전공이란 말 쓰잖아요. 아, 그죠. 전공이라는 말에서 뭔가 전문가의 느낌이 나잖아요. 약간 뭔가 자격증이 있다던가 뭐 그런 류의 느낌. 그러면 전공을 안 한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하는 게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실용음악과를 나와서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접고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실용음악과를 그렇다고 에이 가봤자 필요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치. 그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네. 영상 여기 띄워놓을게요. 네. 어디냐? 아무튼 어딘가 띄겠지?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입시하려면 입시기타 팬더 써기타를 꼭 써야 되나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입시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전문가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주변에서 다 그거 쓰고 그거 쓰면 붙는 것 같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연주하려는 곡에 장르에 딱 걸맞는 소리에서 정말 질이 좋은 그런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기타 물론 있으면 좋고 근데 어차피 장비로 소리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타를 뭐 콜트 기타를 썼든 스윙 기타를 썼든 어떤 저가용 기타를 써도 내가 손이 좋으면 몇 백만 원짜리 소리 나와요. 진짜로 진심으로. 장비도 장비인데 전 그냥 그 말이 웃겨요. 입시 기타. 그러니까 입시용 기타가 뭐 따로 있냐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죠. 웃긴 게 유행이나 이런 게 바뀌면 입시 기타도 바뀌거든요. 지금은 이제 PRS나 이런 것도 입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PRS로 했으면 안 됐을까? 나 옛날에 12년? 한 그쯤에 사람들이 타멘더슨이나 PRS 보고 뭐라 했냐면 내가 다니던 학원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걸 왜 입시 기타로 쓰냐
뭐 플라스틱 소리 나던데? 아, 진짜 이런 얘기 했다니까? 근데 PRS 인식이 실용음악가에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한 10년 전쯤에 저도 그랬어요. 근데 웃긴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아, 그리고 이거는 이상하게 저한테 특히 좀 많이 물어보는 건데, 비싸면 뭐가 좋아요? 비싼 기타가 확실히 무조건 좋은 건가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기타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떠나서 다 다릅니다. 목재도 다르고 픽업도 다르고 연주감도 다르고, 다르다와 좋다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400만원짜리가 있고 3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뭐가 더 좋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다르고 그중에서 이게 내 취향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르다를 좋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비싼 기타보다 싼 기타가 더 좋다고 받아들일 때도 있었거든요. 저 스윙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스윙을 예전에 에이지가 연주해보고 야 이거 괜찮은데? 좋았어. 근데 그게 제가 18만원 주고 산 거예요. 뭐 가성비라 그러죠? 네. 근데 저 그걸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다시 말하지만 비싸면 좋은 거 맞아요. 비싸면 좋아요. 근데 싼 게 뭐 쓰레기다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아까랑 비슷하죠? 비싼 건 좋다 성상, 싼 거 쓰레기다 비정상. 그죠. 싼 것도 좋은 게 있고 중요한 거는 싼 것도 안 좋은 거 물론 있지. 있지. 당연히 있는데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있잖아. 네. 자기 만족이면 내가 비싼 게 좋다. 그럼 비싼 거 사면 되고 난 싼 것도 상관없다. 싼 거 쓰면 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얘기도 보이는데 할로우 바디로 메탈 못 사나요? 정말 편견의 끝판왕이 아닐까. 진짜. 또 뭐 반대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메탈 기타로는 뭐 블루스 재즈 잘 못 하나요? 뭐 이런 류인데 그러니까 뭘로 뭐 못 하나요? 시리즈가 있는데 저는 그냥 모든 기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통용이 되지 않는 얘기죠 이거는. 네. 그리고 또 사람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음악이 빡센 음악인가를 결정하는 건 기타 톤이 아니에요. 그죠. 드럼 베이스가 더 크고요. 드럼이 제일 크죠. 맞아요. 드럼이 제일 커요. 드럼이 메탈처럼 치면 거기 기타 톤이 클린 톤이어도 그거는 빡센 음악이야. 그래.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가 편견인 거고, 만약에 게인을 덜 먹어 그럼 게인을 더 올려, 아니면 게인을 더 먹는 앰프를 걸거나 앰프에서 부족하면 드라이브 페달 동원해,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구글에 잉베이 맘스틴 할로우 바디라고 검색하시면 할로우 바디로 나오거든요. 잠깐만. 귀로만 들으면 그냥 평소 잉베이 소리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요즘에 기린이분들 기타 치는 걸 되게 많이 보는데 확실히 소리는 오른손에, 메탈은 특히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특히나 팝뮤트 사운드 오른손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게인이 많아도 피킹이 약하면 게인이 적게 나오죠. 그래서 메탈은 손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레슨할 때도 싱글 픽업 기타 가져온 학생들한테 앞에서 직접 보여줘요. 그 학생들이 치면은 크러치처럼 나오는데 똑같은 톤으로 제가 치면은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험버커 기타 같대요. 게인을 올린 것 같아. 빡센 장르 일수록 손 힘에 따라서 결정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애초에 그런 걸 다 떠나서 빡센 걸 결정하는 거는 드럼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맞는 손. 거기다가 장비 얘기로 넘어가니까 요것도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범용 기타는 뭐 스트레스 소리도 나고 텔레 소리도 나고 레스폴 소리도 나고 뭐 할로우 소리도 나고 다 나서 범용 기타인가? 이름 자체가 범용이다 보니까 오해를 할 만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범용 기타라는 게 뭔가요? 모든 기타로 모든 장르를 다 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좀 더 모든 장르의 톤을 잡기가 쉬운 그런 기타를 이제 범용 기타라고 하는 거죠.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소리가 나는, 좀 그거에 특화된 느낌. 그러니까 잡캐. 그죠. 요즘 나오는 기타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아이바네즈 에이지 같은 경우에도 셀렉터가 10단이죠. 픽업도 너무 강한 것도 아니고 너무 약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약한 거를 표현하고 싶을 땐 손으로 컨트롤해서 좀 약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아무래도 내가 초보자였으면 그것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모든 기타가 모든 장르 다 되면은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렇게 다 된다고 하니까 더 헷갈린다. 뭐 아까 할로우로 메탈 된다고 했는데 그럼 할로우도 범용이고 그럼 뭐 레스폴도 범용이고 텔레도 범용이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기타는 기타, 손은 손이 아니고 기타 손은 세트라는 거죠. 내가 스트랫 잡고 메탈 안 돼 이러면 어차피 레스폴 줘도 메탈 안 되고 ESP 줘도 메탈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슨을 받으면 무조건 실력이 느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A라는 사람이 레슨을 받고 안 받고에서는 받는 게 실력이 더 늘겠죠. 근데 연습 뭐 하나도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레슨 받는 거랑 집에서 꾸준히 열심히 치는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집에서 치는 사람이 더 늘 수도 있죠.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 그렇죠. 같은 걸 알려줘도 취미로 하는 사람인데도 전공을 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하는 사람들 진짜로 실제로 있고요. 그렇죠. 똑같은 걸 알려줬는데 전공으로 하려는 사람이 더 열심히 안 해서 더 못 치는 경우도 정말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도 흡수력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1을 입력해줬을 때 10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1을 입력했을 때 딱 1만 해오고 어떤 사람은 1을 입력했는데 0.5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해오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아 많죠. 기타뿐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학부 다니고 똑같이
학원을 다녀도 누구는 나 학교만 다녔는데 공부 엄청 잘해 누구는 막 학원 10개씩 다녀도 안 돼 그런 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죠 레슨을 받는다? 실력이 는다? 맞아 레슨을 안 받으면 기타를 못 친다? 아니야 그치 그치 오늘 얘기 많이 하게 되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렉기타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근데 사실 편견이라고 하면 이렇게 도움되는 얘기보다는 이런 게 맞겠죠 뭐 예를 들어서 락을 하고 뭐 기타를 치고 이러면 막 머리 막 길러가지고 가죽 자켓 입고 다니면서 막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38년도 메탈 있잖아 그놈의 가죽 자켓 좀 그 이미지 언제까지 가는 거야 그런 게 진짜 오해와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래도 평소에 뭔가 해볼 만한 오해에 대해서 좀 많이 짚고 넘어간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 댓글에 뭐가 되게 많이 달릴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어차피 직접 경험하고 직접 뭔가 와닿지 않으면 맞아 몰라 저희가 말한 게 전부 동의하지 않을 수 아무리 얘기해도 모를 거예요 아마 할로우 바디로 뭐 메탈이 뭐 된다 어쩐다 막 들어도 안 되던데요 네. 안 되던데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 왜냐면은 그 사람은 모르거든 안 겪어봤거든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만보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많이 안녕히 계세요